현재 합동사령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상태이며 국내 및 해외 거주 예비군을 대상으로 비상동원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군 및 유엔 평화유지군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벽 4시까지의 2시간이 최대 고비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화천 일부 지역과 경기도 철원 일부 지역은 북측에게 점령된 상태이며 특수전부대 일부가 서울 근교 지역에 침투한 것으로 보인다고 수도 광희사령부는 발표했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